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노장들의 톤이 눈에 띕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익장들이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남은 인생 100세 시대를 75세 트로트 가수에 도전한 유성호 씨. 어릴 적 꿈을 할아버지가 돼서 이뤘습니다. 2년여 전 도전한 전국노래자랑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트로트를 향한 열정으로 직접 작사 작곡하며 앨범도 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날이 시원해지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생각하시면 내일 바로 이렇게 도전하면은 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살아가는 이들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